내가 병원에 갔을 땐 언니는 죽어 있었다. 이미 창백하고 차디차게 죽어버렸다. 처제,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아니요, 나도 공범자인걸요. 집에 없구나. 또 나야.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3알 초콜릿 먹듯 삼키고 있는데도 또렷해지기만 하네. 이러다 나 평생 잠을 못 자게 되면 어쩌지? 그래서 자꾸만 기억하게 되면 어떡해. 잊고 싶은데, 자고 싶은데. 지연아, 지연아. 선물? 야, 이 근사한 만찬에 선물까지. 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구나. 어서 타. 고마워.
지나면 아마 나는 다시 사랑을 찾게 될 것이다. 그때도 여전히 독이 되는 사랑을 선택할지는 모르겠다.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는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선택할 거라는 것이다. 그러기에 지금부터는 먼저 내 자신을 깊게, 솔직하게 들여다봐야겠다. 일하는 아줌마를 빨리 구해야지 안 되겠어. 아, 그만 끊어. 거짓말쟁이. 당신이 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. 당신 내 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? 엄마 말친구도 돼주고 바닷가도 같이 가고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내 아이 낳아서 기르고 싶다고. 당신은 날 동반자로 여기지 않으니까. 50번 집 아줌마? 예.